아싸. 지금 손님 아니에요? 뭔지 왔어? 어제? 어제. 형 거기 치우고 앉아. 어? 어서 보신, 어서 갱준이다. 그게 돼서? 텔레비전에서? 형 거기 치우고 앉아야 돼. 어, 진짜래? 이번에 동메달 따서. 네. 안 보지? 아닙니까? 지금 둘째 아들과 관련이 있는 네. 예, 친구들이라고 네. 그러는데 야, 아주 저 아주 훌륭한 친구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. 와. 올해 게임 메달 따면 다시 한 게임 선발전 또 하나요? 아, 그 1차 선발전은 면제되고 아. 그 2차 선발전에만 뛰면 돼. 2차 때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아. 아, 준비가 다 돼 있구나. 지금 쉬고 있는 거야? 네, 저 쉬고 있습니다. 연금도 나와? 그게 뭐예요? 연금. 응. 아, 네, 나옵니다. 얼마씩? 지금 한 80만 원 정도. 그걸 뭐하러 물어봐. 그렇지. 고생했다, 야. 네, 감사합니다. 유도 국가대표가 맞아? 유도 국가대표가 와 있다고요? 어머. 근데 이 저 중에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네. 그 여기 모니터가 지금 작아서 확실하게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저 올림픽 다녀오신 분이라고. 아, 진짜요? 안창림 선수. 안창림 선수 아세요? 첫 번째 올림픽 메달을 향해서 안창림 자, 함께 나타! 밀리면 안 됩니다, 생각해. 자, 멋지게! 안창림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. 안창림 선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귀화를 하라고 했는데 네. 일본 쪽에서 귀화를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네. 한국으로 와서 맞아요 맞아요 예. 야 근데 이 철원에서 이 칼국수집에서 안창림 선수를 보게 될 줄은 네. 몰랐습니다. 그러면 저 그 여기 이 집 아들들도 네. 유도를 꽤 잘했다는 얘기네. 네. 아, 평가를 조심해서요. 어버치기 당하실 수 있어요. 어버치기 이거 한번 안 계실 때 평가하시면 예, 여기 한번 딱 잡히시면은 저기 좀 이따 내려. 간 다음 이제 무슨 촬영이야? 백종원 골목길? 골목식당? 그 평가하는 거? 그럴 거 같은데. 그럼 물어봐야 돼. 먼저 형 골목식당이야? 찍는 거? 그 주방도 보잖아, 알지? 냉장고 미생 여기 맥주? 이렇게 먹으면 살 안 찌. 철원에 와서 안창림 선수를 보게 됐네요. 우리 저희가 뭐 초대한 것도 아니고 네. 지금 모니터로 봤는데 장 쓰는 거예요? 김영훈 쓰는 잘 안 돼. 맛있어? 맛있습니다.